안녕하세요. 오늘의 목회 칼럼은 부질없는 일을 하고서도 라고 하는 제하의 책입니다. 배고프던 시절, 보릿고개 시절, 지금 젊은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시도 안 먹히겠지만 그런 시절을 보냈던 때가 있었는데 어찌하겠는가. 초등학교 시절 여름방학 되면 꼴망태를 끼고 풀나무하러 사냐로 갑니다. 너무 배고프기에 먹을 만한 것이 눈에 띄면 그대로 두고 보질 않습니다. 하루는 동네 형들과 함께 풀을 베러 갔는데, 자, 우리 배도 고프고 그러니 개구리 뒷다리를 구워 먹자라고 제안해 3개월을 다니며 개구리를 잡아왔습니다. 상차는 다 내다 버리고 뒷다리만 잘라 나뭇가지에 꿰어 마른 나무를 주워다 불피워 구워 먹은 후 형들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개구리 무덤을 만들어 주자며 사자처럼 장례를 치러 주자 했습니다. 이에 모두들 찬동하며 고갯길 옆에 개구리 무덤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함께한 형들과 친구들은 개구리 무덤을 보며 모두 기뻐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입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산 고개를 넘어 논으로 가는데 예전에 보지 못한 그 무덤을 보시고 동네에 오셔서 마을 회의를 하시며 무덤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먼 동네 사람들이 명당이라 생각해 몰래 무덤을 쓴 것이 분명하다며 무덤을 없애자 제안했습니다. 이때 그 장면을 보던 친구가 형들과 함께 개구리를 잡아먹고 만든 개구리 무덤이라고 고자질했습니다. 그 순간 동네 사람들은 개구리 무덤을 만든 형들과 우리를 불러놓고 무덤을 없애라 하시며 크게 나무랬습니다. 지금도 그때 너무 혼나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추억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딴에는 한나절에 땀을 뻘뻘 흘리며 만든 무덤이기에 아주 잘한 일이라 생각했던 것인데 어르신들에게는 너무 황당하고 부질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부질없는 일을 인간사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기록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인간사 처음에는 쓰는 말이 하나였기에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동쪽으로 이동했다가 신할 땅에 있는 한 평야에 이르러 거기서 집을 짓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라며 돌 대신 벽돌을 만들어 쓰고 벽돌 사이에 단단하게 굽게 하기 위해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자 함께 큰 도시를 만들 뿐 아니라 하늘까지 닿는 망대를 세우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서로 흩어지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신께 도전하자라고 망대를 구름 닿도록 쌓아 올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도대체 어쩌려고 이런 짓을 하는가? 너희들이 한 종족으로 한 언어를 사용하니 이런 부질없는 일을 하는구나 하시고 망대를 헐고 그들을 각처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그대로 두고 사용만 하면 될 것을 그들은 하나님을 도전하기에 바벨탑을 쌓다가 더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부질없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한 가지만 더 알려주겠다. 책을 많이 쓰는 것도 끝없는 일이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몸을 피곤케 한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을 듣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은 그것이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지금 비록 숨겨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요? 혹시 그 일이 주님 보실 때 부지런한 일이 아닌가요? 안녕히 계십시오.